서울시 경찰국은 오늘 북괴 통일선전과 반미선동에 동조하는 그림을 그린 이른바 민족미술협의회 회원인 조선대 회학과 4학년 26살 이상호 씨와 같은 과 학생 26살 전성호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 그림을 종로구 인사동 민화랑에서 전시해준 민족미술협의회 대표 46살 주재환 씨를... 내가 나를 보고 싶은 거죠. 나를 찾고 싶은 거. 나의 어떤 본질은 무엇이고 지금 현재 나는 무엇인가. 내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나하고 다짐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자아상을 하곤 하죠. 제 이름은 김향득이고 1980년 5월 달 당시에는 광주 대동문화학교 3학년 재학 중이었습니다. 마지막 대응군이 들어올 당시에는 총을 들고 광주 YWCA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착한 형이에요. 민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작가예요. 작가여서 그런 그림들이 정말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시대를 고민하는 작가였고 시대를 또 어떨 때는 초월한 그런 작품들을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상호 화가가 그냥 그린 것이 아니에요. 정신과 혼과 모든 열정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혼이 실려서. 요즘 건강 어쩌냐, 그림은 잘 그리냐, 다 걱정을 해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분들 때문에. 86, 5.18 때는 선생님 어디 계셨어요? 제가 서울 동국대 다녔죠. 그때 이제 동국대 그 목포 향후회가 있었어요. 동문들 그 캠퍼스에서 모여가지고 서울역으로 네. 이렇게 시위에 참가했죠. 날마다. 동국대 가셨을 때가 1979년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바로 중퇴하시고. 광주 내려가지고 이제 5.18에 대해서 알고 광주 역사를 알고 또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 미술학도로서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깨닫게 돼서 이제 미술운동을 하게 됐죠. 고등학교 때 홍성담 선배, 전정호, 나 같은 화실을 다녔어요. 나왔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광주 초대 다닐 때 성담회하고 만나서 미술운동도 같이 하게 되고 대학 들어오자마자 미술배 딴 것을 만들고 네.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걸개 그림이나 만장이나 또 분신한 사람들 이렇게 영정 같은 거 그리고 근데 수업 시간에도 내가 내 의식에 있는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싶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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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애칭으로 네. 그 총의 권력의 상징이고 네. 또 언론이라든가 또 사회적 발언을 억압하는 전두환 정권을 내가 이렇게 애칭으로 한 거죠.
북괴 통일 선전과 반미 선동에 동조하는 그림을 그린 조선대 회화과 4학년 26살 이상호 씨와 같은 과 학생 26살 전정호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양목고 잠만 자는 사람들 제일 좋아해. 거의 그 병원에서 근무자들이 잠 많이 잡았는데 잠자는 거가 편한 게 없어. 나를 잊어버리잖아 한순간. 정신병동이 아니야 잘 때는. 그림을 그리는 게 선생님께서 뭔가 그 마음에 그 편안함을 그 가져오거나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림 그린 순간은 마음도 편하고 행복하고 비록 정신병원이지만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죠. 근데 이제 한번 그리고 나니까 그릴 게 없어요.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니까 밥 먹고 잠자고 돌아다니고 주시하거나 창틀 바라보거나. 그 그림, 그 자화상 선생님 같지가 않아요. 내가 안경 벗고 인상을 쓰면서 강인한 척 하면서 표정을 만든 거예요. 그거 그린 거라 내 어떤 심성이나 의지 이런 단호한 결기 이런 것은 많이 들어있어서 이상호를 이야기할 때 강조해서 80년대 의식을 못 벗어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80년대 의식을 못 벗어난 게 아니라 나는 80년대 의식을 안고 산다. 80년대 만났던 동생들이 많거든요. 이철규 열사라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운동을 했고 내 화실에서 민주조선이라는 책도 썼고 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 야학을 했어요. 그때 당시 야학 강학 동료 중에 저 표정도 열사라고 있었습니다. 광주 학살 책임지고 미국은 물러나라고 미 대사관 앞에서 분신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80년도를 살면서 내 후배들이 정말 그런 구호를 외치고 죽어가는데 제가 80년대 의식을 버릴 수가 없죠. 내 가까이 있는 후배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구호를 외치고 분신을 했는데 내가 살아있는 내가 동생들 보러 망원동 한번 가도 내가 동생들한테 영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철규야 나 이번에 이런 그림 그렸다. 표정도 나 이렇게 살고 있네 하면서 대화를 하고 와요. 제가 그랬던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광주 5.18의 역사가 되었고 또 폭도로서 벗어났었고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이제 5.18 좀 그만 팔아먹어라. 5.18 이야기 좀 그만해라. 근데 우리 광주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 학자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은 끝까지 5.18을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고 후손들한테 그 정신계승을 해줘야 돼요. 어머니, 여기 왔어요. 네, 나오지 마시오. 들어가세요. 어서오세요. 결혼 1년 6개월 만에 딸 100일 넣고 100일 잔치하고 지금 처남 내바람 차태해주고 오다가 최초로 죽음을 당해버렸어. 너무 그 억울하게. 차가 데려다가 장성 아니 여기 나주 경찰 딱판 났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때서 이제 상호를 거기서 만난 거지 이제. 그러니 그때는 학생이 한번 들어갔다면 반 죽어서 나올 때고
그 삼청 교육대를 많이 보내버렸어. 절대 내가 조사를 안 받게 할란디. 그래도 꿇고 가서 받게 되면 내가 엄마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된 거야. 이제 내 이름도 같이 주고, 아버지 이름도 같이 주고, 동생들 이름도 같이 주고. 어머님이 이렇게 나를 가로막으면서 경찰한테 내 아들이다. 첫째 아들이 이랬는데 둘째 아들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냐. 안 된다. 그렇게 절대 안 된다고 저를 구해주셨거든요. 나는 지가 너무 행복하게 산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와서 있고 한쪽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그것이 그래도 감사하다고 너무 내가 이 그때 어머니가 나를 구해줬기 때문에 작년에 봤던 그런 일제를 빛낸 사람들 그림도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었어요. 여기는 한 여섯 번 정도 칠하고 여기는 두 번 정도 칠하고 제가 아주 단면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나 그때 당시 역사에서는 처벌되지 않았지만 반민특위가 성공했더라면 이러한 모습으로 모두 법정에 섰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인물을 덧칠을 계속하면서 이 친일파들이 갖고 있는 비열한 성품을 더 드러나기 위해서 조선시대 초당화 기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의습도 인물이 드러나게끔 간단한 선으로 처리했습니다. 80년 5.18 당시 개헌군이 쳐들어왔지만 도청에서 끝까지 지키고 산하에 가셨던 16분의 열사를 그린 겁니다. 이강수, 문영동, 문재학, 박성용, 서호빈, 박진홍, 안종필, 유동훈, 박병규, 윤상원, 김동수, 권호영, 민명대, 이정현, 홍순권, 김종현 이 16분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는 역사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유월항쟁 당시 광주에서 시위 현장에 가가지고 그 선전물 만장이나 프랑이나 걸개그림 포스터 등을 낮에는 내걸고 밤에는 화실에 돌아와서 이렇게 유월항쟁 판화를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하나로 그대로 이제 이렇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긴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 유월항쟁 때 우리가 외쳤던 민주주의를 위한 신념들 그런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도망을 가고 있는데요. 백골단들이 쫓아오니까 투쟁의 의지를 지키기 위해서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 손은 백골단이 쫓아오니까 이렇게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손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체류탄을 너무도 전경들이 쏘아대니까 시민 한 사람이 이렇게 콧물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상호 작가의 작업은 어떤 그 역사와 같은 네, 그런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라는 그 큰 몸을 잘라서 안에 들어가 있는 황부들 꺼내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 황부가 어떻게 지금 현재랑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시를 이상호 역사를 해부하다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들의 이 신체 일부를 담보로 잡으면서 결국 이 그림을 만들어내게 만들었는데 국가가 그런 속에서 상호가 정말 끝끝내 자기 정신줄을 놓지 않고 그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주인공의 그 환우의 그 모습을 아픈 모습을 그 조금 그 연필이라는 스케치 속에서 깊이 파고 들어가려는 모습들이 엿보이고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많이 좋아졌구나 나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번 전시 이 판화제를 하면서 낫을 그리면서 아 내가 30년 40년 지났는데 아직도 낫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숙명이에요. 사실 이 낫은 영원히 안 없어져요. 식민지 역사 박물관은 식민주의 극복과 친일 청산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실천해온 민족문제연구소가 오랜 기간 시민의 힘을 모아 만든 박물관입니다. 바로 이상호 작가가 고통 속에 살았던 지난 35년 우리 사회가 많은 이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이룬 민주화의 또 하나의 선물 같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이 바로 이상호 작가의 삶과 작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작은 전시 공간에 이상호의 삶과 작품을 볼 수 있는 역사 기록 53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 작품들은 우리에게 오늘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역사는 무엇인지 당신을 둘러싼 오늘은 어떤가요? 라고 묻고 있는 듯 합니다. 작가의 집요한 현실에 대한 응시와 그러면서도 그가 기억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전시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